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원수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왼수는요, 같이 삽니다. 오늘 많은 주부들이 집안에 왼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왼수가 아니라 심각한 원수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The Glory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글로벌 넘버 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희생자였죠. 주인공이 철저한 계획, 집요한 계획, 그래서 복수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요 굉장히 또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유튜브에 조금씩 뜨는 것만 보고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그냥 아예 들춰보지를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그 드러나는 첫 인상이 굉장히 암울하면서도 잔인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그 분노와 원한을 갚아주고 싶어요. 내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 하나하나 복수를 이루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대리전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영상 속에서 참 보상심리를 참 이상하게 그렇게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에서요 조금 끔찍한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끈다 그래요. 저주 인형. 옛날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냥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막 바늘로 찔렀던 그 밀집으로 만든 저주 인형이 지금도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층간소음을 내는 윗집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분통 터진다. 미운 직장 동료와 상사, 이거 진짜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나를 괴롭힌 누군가 그 인간 정말 내가 저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이 인형을 사서 막 그걸 콱콱 찌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쇼핑몰 뒤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 글로리의 인기라든지 이 저주 인형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구나. 당하면 갚아주고 싶고 억울하면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인간의 마음이구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은 그와는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원수가 배고파 하면 너 같은 것은 못 먹어서 싸,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말라 하거든 너 같은 인간은 물 한 방울도 아까워. 여러분, 이게 사실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감정의 표출, 이게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원수에게 먹여줘라, 목마른 원수에게 마시게 해줘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으로 이 돈 문제에서 큰 손해를 입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 날을 정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어느 날 그런데요 시간이 좀 흘렀었습니다. 그 인간이 퀭한 얼굴로 어깨가 탁 쳐져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감히 나를 찾아와 이 악한 인간아. 애써 잊었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겁니다. 애들 먹일 쌀도 없어가지고 한 푼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야 이 못된 놈아,
너 남 눈물 흘리게 하면 너는 피눈물 흘린다는 얘기 모르냐? 너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속이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줘라. 그리고 그가 필요한 그 돈 얼마 정도라도 쥐어줘라. 아, 참 억울해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서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건 뭐고 왜 지금은 원수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요, 사법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이 아주 오랜 구약의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 겁니다. 도를 넘어서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수를 갚느라고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면서 자기가 입은 피해를 훌쩍 뛰어넘어 그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폭발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걸 방지하고자 한 거죠. 공개적으로 피해를 받은 만큼만 그래서 형벌을 하라. 기초적인 형태의 이게 형법인 셈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맥락은 동일합니다. 원수 갚는데 마음 뺏기지 말라. 선을 베풀어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 그 참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손 걷어붙이고 도우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어라.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한 피해가 어딘데 내 분통 터지고 억울한 마음이,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괴롭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왜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이 인지상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영화인 악마를 보았다, 여기 보면요, 사이코패스에다가 연쇄살인범인 저 위쪽에 있는 분이 국정원 직원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토막살인을 냅니다. 완전히 결혼을 앞두고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분노하지요.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주인공이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자기의 전문성을 막 발휘해가지고요, 이 살인범을 도가니에다 몰아넣습니다. 그냥 쥐를 덫에 그냥 탁 걸리게 하듯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 범인은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광분하면서 대담해집니다. 추가 살인을 계속 저지릅니다.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의 대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이 범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자기 손으로 죽이질 않습니다. 그 범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범인의 아들, 그들이 범인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요, 이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아 진짜 악마는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아니면 두 사람 다 아닌가? 라고 하는 모호함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본 영화 포스터에도 이런 문구가 써있지 않았습니까? 복수의 두 얼굴, 광기의 대결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싫어하면서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의 뿌리가 깊이 드리워진 채 뽑혀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아쇠만 딱 당겨지면요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잔인함과 얼마든지 악한 모습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두 개나 파는 셈이다. 그렇죠? 복수하고 원수 갚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 역시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24년 전쯤인 것 같아요. 2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셋집 주인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셋돈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차압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우편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새 아이 키우다가 이건 날벼락 맞은 거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전세 주인이 잠적해 있는 그 처소에를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계속 잠가놓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대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히려 황당하게도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막 이런 이야기를. 와, 그때 저는요 와 이게 막 거꾸로 피가 솟으면서 그 순간 딱 든 생각, 아 이래서 사람들이 청부업자를 사용하는구나. 아 근데 그 순간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퍼뜩 드는 생각, 이거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그때부터 제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사람을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감정으로는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축복이 되나요? 제가 당한 게 어디고 새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됐고 지금 뭐 큰일 났는데. 하지만 믿음의 그 의지를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그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주인을 축복합니다. 그 인간 축복합니다. 그 화상 축복합니다. 다채롭게 그냥 막 계속 축복을 했어요. 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주하고 싶은 그 분노와 원한의 감정은 사라져가면서 진짜 축복의 말이 이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악인을 대하다가 악인처럼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성이 다 추락합니다. 인격이 다 망가집니다. 성격이 파탄납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잠언 25장 26절 보세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니 우물은 마셔야 될 수 있잖아요. 샘은 마셔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폐수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는 오염돼서 샘과 우물을 마시지 못한다.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거죠.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악인에게 원수 갚다가 분노 터뜨리고 원통함을 우리가 이거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악인처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복하고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우리
25장 21, 22절이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아멘. 즉 원수 갚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핀숯이 가득 들어있는 화로를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숯이 가득 들어있는 뜨끈뜨끈한 화로가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졌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막 목과 막 이런 데로 벌겋게 그렇게 열이 오르겠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자기가 원수 갚음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잘못한 것을.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원수 갚지 않을 때, 오히려 선을 행해 줄 때 상대방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 같은 인간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을 오히려 행해 주네. 부끄러워하게 되고 양심은 있으니까요. 마음이 고통이 시작됩니다. 양심의 갈등이 찾아오면서 벌겋게 얼굴이 화로 때문에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벌겋게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벌겋게 된다. 이것을 화로를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심지어 여러분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우리 찬송가에도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간증의 제목이 아닐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장발장을 계속 추격하던 그 자베르 경감이 혁명의 전사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구해줘서 살아나죠. 그 순간부터 이 자베르 경감이 혼란에 빠져요. 가치관의 혼란에. 법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을 끝없이 추격했고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던 자신인데 그러한 장발장이 자기를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더라. 그러니 이 사람이 완전히 가치관의 일대 지진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엄연히 보복하고 원수 갚고 싶은 본성이 이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대신에 선을 행하라고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의 보증인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원수 갚지 않아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 걷어붙이고 그의 악행을 저단을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 선을 행한 내게 그 악한 자가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가 엄마 따라가지고 시장 갔습니다. 이렇게 가게에 그냥 막 과자가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침이 꼴딱해가지고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그 아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야야야 한 줌 가져가. 근데 애가 계속 그냥 꼴딱 하면서 그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너 착하고 나 아저씨가 줄게. 푹 집어가지고 줬어요.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까 왜 아저씨가 가져가라 할 때 안 가져갔어?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악을 갚아주든지 내 선행을 갚아주든지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잠언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고 선을 대하라. 선으로 행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내가 손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리라. 선행 베푼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고 죽게 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사울의 혈족인 베냐민 지파가 앙심을 품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다윗에게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지지 않습니까? 10개 지파가 그래서 반역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독 다윗의 친족인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왕가를 지켜서 보호하고 남유다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남은 자의 요 국가를 계속 유지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않고 선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요 다른 11개 지파가 다 다윗을 옹립해서 왕으로 삼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지파만큼은 칼을 갈고 마치 주머니라든지 발가락에 양말을 사이에 껴있는 그 가시처럼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또 두려운 거죠. 이것들이 언제 반란이 일으켜서 나를 이거 쫓아내든지 암살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망상에 사로잡히면 다윗도요 변질되는 겁니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대학살을 일으켰을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은 없는 겁니다. 이외에도요, 다윗은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인지상정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35편 11절 이하를 보니까 그의 간증 중에 하나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중략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함께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대신에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선으로 축복으로 되돌려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아리의 법칙인 겁니다.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수를 선대하신 극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짓인가요? 어리석은 짓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로 타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좌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갚아주신 하나님, 영적 메아리의 법칙. 우리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했던 이 군중 중에 한 사람인 말고, 베드로가 그 모습 보니까 이 열혈나무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내리쳤는데 귀가 딱 잘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누가 보면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앞권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세요.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어느 건물에 새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답니다. 일방 통보를 했어요. 권리금을 내고 여길 들어왔으니 권리금을 받아야죠. 권리금이 1억 8천인데 내가 1억 6천만 받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황당해요. 몇 천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거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하게도 판결 몇 백만 원만 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더 이상한 거예요, 상황이. 아니, 자기도 건물 들어올 때 처음에 권리금 내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그냥 몇백만 원 덜렁 받고 나가라니. 이거 완전히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고 2심으로 지금 올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겁니다. 장로님 가정이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항소를 계속할 거냐 포기할 거냐 많은 논의를 했겠죠.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죠. 1심에서 내려진 판결, 2심에서 뒤집어지는 일 별로 없다던데 우리 괜히 고생만 하면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막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또 억울하다 이거. 또 사람들은 야, 그거 당연히 항소해서 이거 받을 거 다시 뒤집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막 많은 말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24살 된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우리 감사하기로 해요.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물론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게 상황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다가도 떠나가고 방탕의 길로 나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른박질 척하는데, 가정 경제가 정말 흔들리고 너무너무 인생이 위기에 처하고 갈등과 억울함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그 젊은 24살 된 아들이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청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어떤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이 좀 이 청년을 눈독 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의지를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그 집주인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할 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시더라고요. 이 경매가 진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썰렁하던 경매였는데 갑자기 그 연립주택을 경매하는데 벌떼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경매가가 톡톡톡톡 올라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손에 좀 봤어요. 인생에 좋은 레슨을 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요, 원수 갚고 싶어 합니다. 또 원수 갚을 힘과 능력과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이겨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